이재명 당대표님의 와이프 김혜경 여사님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. 지난번부터 꽤 받고 계시잖아. 이번에 또 갔다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뭐 난 그래.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기본 운세도 좋지만 실은 김혜경 여사가 더 운이 좋아. 그냥 나들이 간다 생각하시고 검찰청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가셔서 얼굴들 검사 그 조사했던 검사나 그런 사람들 얼굴 잘 알아두고 마음속에 저장, 마음속에 저장 좀 해놓으시라고 그래. 영부인의 길을 가실 거니까. 아 그래요? 무탈하시오. 별일 없어. 별일 없다? 남편보다 더 각시가 운이 좋다니까. 이게 더 큰 뭐 법화 써갖고 이게 더 큰 잘못인가 아니면 디올백 받은 게 더 잘못인가? 아니 그건 뭐 우리 세상 국민들이 다 알잖아. 근데 최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 정권이나 검찰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흔들기 위해서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다 하고 있는 거라고. 근데도 별거 없으실 거니까 그냥 산포 갔다 오신다 생각하고 그냥 검찰청 한번 바람도 쐬고 오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. 거기까지인 거예요.